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오늘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순천입니다. 와, 순천 오랜만입니다. 순천만 공원, 순천만 습지,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고 또 해도 모자랄 판인데, 일단 여러분들 어제 술을 너무나 많이 먹었습니다.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해장할 곳을 찾다가 진짜 맨날 뭐 국밥, 짬뽕 뭐 이런 거 먹다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곳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, 여기는 순천시 연현동에 순천만 공원이랑 순천만 습지에서 얼마 안 걸려요. 한 차로 한 20분? 차로 한 20분? 그러니까 차로 한 20분이면 옵니다. 연현동은 뭐 시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거 다 있는 곳입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복지리, 순천복집이거든요. 여기가 식당 이름이 순천복집인데 진짜 끝내줍니다, 여러분들.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, 솔직히 말해서. 근데 한번 먹으면 빠지기 힘듭니다. 저는 뭐 해장할 때 뭐 짬뽕, 국밥 이런 걸 안 합니다. 왜냐면 가격적인 부분이 1인에 15,000원이거든요, 여러분들. 요즘 국밥도 10,000원 합니다, 여러분들. 짬뽕 비싼데 가면 13,000원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요, 그거가. 그래서 이게 특별한 메뉴죠, 어떻게 보면은.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메뉴죠. 그래서 젊은 분들이, 저도 젊지만 꼭 먹어봐야 되거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짜 짜릿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보거예요, 보거. 이거 살 진짜 부드럽습니다. 와, 장난 아니죠?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, 그리고 여기에다가 식초를 원래 딱 한 방울 정도 딱 떨궈야 돼. 근데 물어보니까 식초를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렸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간장. 간장 살짝. 그 다음에 와사비. 와사비 살짝. 왜 요걸 푸냐고요? 요 복지리 보거를 여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일단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. 와, 이거지. 와, 미쳤다. 어우, 오, 좋아. 어우, 어우, 어제 먹었던, 어우, 속이 너무 시원하다. 맛있어. 이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보통 보거를 연령대가 40대, 50대, 60대,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이 먹는데,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거든, 이 맛을. 그래서 한번 맛보신 분들은 진짜 단골 확정입니다. 장담한데 제 영상 보시고 와보세요. 저도 젊잖아요. 이 젊은 사람이 먹는 걸 보세요. 와사비장에 사 찍어가지고. 여기 꼭 맛있어. 진짜 부드럽습니다. 진짜 부드러워요. 맛있다 진짜.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한번 먹은 사람은 단골이 계속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오는 반찬도 봐봐, 깔끔하잖아요.
전라도가 음식을 잘해. 와, 진짜 이 국물을 꼭 맛봤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들. 와, 뭐 일반 뭐 설렁탕 뭐 이런 저는 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? 와. 시원함의 끝판왕입니다. 담백하고요, 담백. 안에 콩나물하고 이게 미나리인가? 뭐지? 미나리네. 콩나물하고 미나리가 들어가서 정말 시원합니다, 여러분들. 거기에다가 이 고거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요리가 아니에요.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. 고거는 고기 있잖아요. 이미 뭐 요 영양동 순천에서는 이 가게가 유명합니다. 손님도 많고요. 근데 진짜 나는 내 영상을 보고 있는 20대, 30대 젊은 친구들 진짜 이거 꼭 먹어보세요. 보거 이게 보거 질입니다. 목질이. 옛날에 그 허영만의 그 백방기행 있잖아요. 거기에도 복지리가 많이 나왔어요. 복지리가 많이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거라고 하면은 약간 좀 선입견을 가지는데 진짜 맛있습니다. 지금 제가 먹어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. 와, 난 진짜 이 국물을 어떻게 내가 그냥 먹으면서 아저씨가 될 수밖에 없어요, 여러분들. 그냥 이 소리밖에 안 나와. 그 정도로 시원하다는 거죠. 이게 밀복이 있고 참복이 있고 활복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밀복 1인에 15,000원짜리를 시켰거든요. 이것도 정말 맛있습니다. 근데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참복, 뭐 활복 만원씩과 5,000원씩 더 비싸지는데 참복은 2만원, 그 다음에 활복은 35,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15,000원이라고 해서 맛없거나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들. 정말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와사비장이 싹 찍어서 와 미쳤다. 와우. 살이 진짜 부드러워요. 보시면 봐봐. 와. 이렇게 이번에 와, 이 진짜 미나리랑 이렇게 미나리랑 콩나물도 와사비장에 딱 찍어가지고
민나리 향이 와 퍼지면서 너무 좋다. 아 여러분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. 와 어우 너무 좋아. 연안동에 순천복집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. 복질이 확실히 너무 맛있네요. 여러분들 해장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 분들 가족분들하고 여기서 외식 한번 해보십시오.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또 홀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방에도 따로 있습니다. 코로나 방역처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뭐 회식이라든지 외식 아니면 모임 이런 거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젊은 분들 부모님 데리고 또 보거가 몸에 굉장히 좋거든요. 효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부모님 같이 손잡고 오셔가지고 복지비 딱 한 번만 먹어보세요. 진짜 온몸이 막 사르르르르르 막 힘이 넘쳐나는 것처럼 막 느껴질 거예요. 솔직히 삼계탕 뭐 이런 것보다 요 국질이 진짜 끝내줍니다 여러분들.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숨은 맛집을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. 여러분들도 꼭 제 영상을 보셨다면 꼭 순천에 순천 복집으로 오셔가지고 한 그릇 국물이 끝내주네요.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다음에도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